아시아경제TV가 주최한 부동산 직설 토크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정부의 입당 규제로 불확실성이 커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이정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시아경제TV가 주최한 부동산 직설 토크 세미나 현장. 30도가 넘는 폭염의 날씨지만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한 방청객들로 북적이는 모습입니다. 500석에 달하는 자리는 일찌감치 꽉 찼습니다. 투자 정보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노트에 꼼꼼하게 받아 적는 시민들도 눈에 띕니다. 이딴 정부 규제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앞으로의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조금 부동산이 혼란스럽잖아요. 앞으로의 그 전망이 저기 궁금해서 왔습니다. 무주택자인데 앞으로 지금 그 집을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해서요. 제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거기에 맞는 좀 좋은 정보가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번 세미나에는 아시아경제TV 부동산 전문위원단의 강연을 통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투자 방법이 제안됐습니다. 단계에 따른 투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반드시 1번, 충분히 지켜보시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2번, 그 와중에 나오는 금매, 싼 물건, 경매 물건 잡으셔야 됩니다. 패널들의 강연이 이어진 후에는 방청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가 마련돼 열띤 호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참석자들과 패널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부동산 세미나. 불확실성이 큰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해법을 모색한 자리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아시아경제TV 이정입니다.